그 책에서 이제 정저지와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 우리말 풀었으면 이제 우물안 개구리.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은퇴자들에게 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이게 뿌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인데,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식견이 좁거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세상이 넓은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쵸, 얘기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물에서 본 하늘, 아름답죠. 그쵸, 아름답죠. 극히 일부잖아. 네, 극히 보죠. 그 이게 장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안전하고 뭐 개구리를 잡아먹을 아무것도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쵸.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아니 누워서도 하고. 근데 힘들면 그 우물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바위들이 많잖아. 그래서 다 걸터앉아서 때되면 뭐그 먹을 걸 많이 들어오잖아요. 개구리는요, 죽은 벌레를 안 먹어요. 몰랐죠? 생식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만 먹어. 그러니까 우물에 들어오는 날벌레들 잡아먹는 즐거움이 아주 소록소록한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저 봉급쟁이처럼 즐기는 거란 말이야.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바다거북이를 만난 거야. 바다거북이 보니까 형편없거든.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딨냐. 그쵸. 바다거북이가 들어왔는데 이건 답답한 거지. 그쵸. 근데 바다거북이가 이제 우물안 개구리한테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물안 개구리가 알아 몰라. 모르죠. 우물 안에만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까 공룡농선 얘기했잖아요. 공룡농선을 가본 사람은 아는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자신이 살아있는 공간을 파괴하라. 그러니까 우물안을 파괴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살아가는 시간을 파괴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파괴를 해라. 그러니까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을 얘기해도 못 그쵸, 알아들어요. 그쵸. 그죠? 네, 그쵸. 이 개구리한테는 공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쵸, 말이야, 그쵸. 세상 네, 밖에. 그쵸. 그것처럼 이 직장인들이 이 봉급쟁이로서 세상을 즐기고 있다 보면 이제 알량한 학벌과 지식으로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쵸. 고정관념, 모르니까. 독선적이고. 근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알량한 지식이나 학벌을 파괴를 해야 돼. 그 특히 아까 스펙에 매몰된 사회, 그게 한국 사회라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좁은 회사 연줄에 얽혀 있어서 그게 전부인 양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알고 지내는 그 사람들도 회사를 떠나는 그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볼 줄은 볼지 모르는 시간의 그물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그걸 깨지 않으면 직장인 대다수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정상에서 정상까지 7, 8년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갔는데 저 앞을 볼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물안 개구리인데, 그런 사람이 퇴사했을 때, 퇴직했을 때그 대안이 있겠어요? 대안 없어요. 그러니까 갑질하고 있었지. 그죠? 아, 그러면 뭐 공간도 파괴하고 뭐 시간도 파괴하고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지식 이런 것도 다 파괴해야 한다 하면은 뭐 나는 이제 어떻게 그걸 파괴할 수 있으며 뭘 해야 돼요? 그건 공부해야지. 그게 자기 개발이고 역량 개발이지. 그거를 이제 10년 차때잘 판단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그렇죠, 그렇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의미 있고 효과적인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개발, 역량개발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쵸. 그냥 하는 거야. 그쵸. 학교에 다녀? 그냥 다니는 거야. 남들 다 남들 다니니까. 다니니까.
저는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대학 보내지 마라. 왜 대학 보내지 마라? 이거 스펙에 매몰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이 보장돼 해주질 않거든. 그렇죠, 맞아요.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방에 가면 그 샐러던트란 한때 샐러던트란 책 제목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셀러리맨 플러스 곱하기 스튜던트. 그렇죠. 셀러던트. 네, 합성어죠. 합성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개발, 역량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왜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개발하는 목적이 뭐야? 자기를 팔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지향적인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자기개발에 투자한 거를 투자비를 회수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네. 좋죠. 공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네. 그런데 강의하는 데 도움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괜히 투자해봐야. 네. 그건 그러니까 투자만 했지 회수는 안 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강의하는 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발음이 좀 어눌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우스갯소리로 나 영어를 밤에 배워서 낮에 발음이 안 좋다 하면 넘어간단 말이죠. 네, 네, 그 뭐 그 사람 발음이나 내 발음이나 비슷한데 뭘? 네, 네. 얘네를 원음으로 발음해봐야 못 알아들어. 그렇죠. 굳이 거기다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디다 팔아먹을 것인지.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이 강사로서 교수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내가 강의하는 내용에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역량 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책을 편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인간관계, 네. 리더십, 뭐 협상, 네. 프레젠테이션, 뭐 기획력, 뭐 관리 역량, 변화 관리, 뭐 이런 것도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강의하면서 이제 그럼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많죠. 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거대한 투자를 한 거지. 그쵸. 그래서 이 자기개발 관련된 책을 300권 이상 봤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제가 그 인스타도 합니다.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 블로그에도 올리고 나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카스에도 내가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역량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장 지향적으로 역량 개발을 해라 자기 개발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 자기 하고 있는 일이란 것은 뭐 자기 직무 그렇지 직무에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회사에서 성장하기가 어렵죠 일단은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당장에 벌인이 있어야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약에 300을 받는다면 회사가 1000만 원 투자하는 거거든. 300 복지비, 퇴직금, 그 사람이 찾아가고 있는 공간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회사가 300짜리가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사람들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차릴 때 자선사업 하려고 차리는 게 아니잖아. 돈 벌려고 차린 거잖아. 그쵸. 그 사람 채용하는 게 자선사업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쵸. 천만 원 투자하면 천만 원 버는 사람? 그건 승진 못하지. 그렇죠. 예. 2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놈이 승진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놈이 이쁘고. 그런 사람이 임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기업이 그렇게 어리숙한 거 아니에요. 어시원해 나만 승진 못하지? 그 승진 못하는 이유는 본인한테 있는 거거든. 그리고 세 번째 역량 개발할 때 자기 개발할 때는 자기 강점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강점. 예, 예. 그 보통 본인이 잘하는 거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그 우리나라 교육도 가장 큰 문제가 그쵸.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거든. 그냥 벽돌 공장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까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 퇴직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삼성전자 인사팀에 근무하던 네. 장수한이라는 친구가 아, 네네. 퇴사학교를 퇴사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 친구가 네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네. 책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네.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친구도 다 말렸지. 네, 그렇죠. 또 전략계 쪽에 있었더라고요. 아, 네. 뭐 아주 그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 전략계라든가 인사팀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네. 그런. 회사를 그만두면 할 게 없는 사람들이야. 네.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그 매니지먼트는 그, 네. 그래, 자기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장수학교, 퇴사학교를 만든 거예요. 네, 네.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강점에 네. 집중하는 자기개발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도 이제 그 근로수명을 연장시키려면 네. 내가 뭐 나이를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네.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네. 콜이 오는 거지. 당장 이번에 이제 적지 않은 세월을 이제 백수 아닌 백수로 보냈는데 네. 지금 일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네. 이제 컨설팅도 다시 네. 하고 네.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책을 낸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살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운동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직장인들이 네. 이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역량 개발을 이제 그 네. 시중에 나가면 자기개발 서적들이 있는데 네, 네. 그건 별로 없더라고. 네. 어떻게 공부해야 돼? 아, 그렇죠, 없죠. 네. 저는 이제 그 또 제가 옛날에 본 책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해서 네네네. 첫 번째가 역량 개발하는 방법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네. 읽는데 시간을 투자해라. 그러면 네. 다른 사람이 힘써 이란 말을 네. 당신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아, 이게 그냥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일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책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역량 개발, 자기 개발은 네. 제가 역량 개발이나 자기 개발이랑 같은 의미인데 네.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을 해서 제가 역량 개발이라고 이제 바꿔놨는데 자기 개발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역량을 만들어라 하는 네. 뜻이죠. 역량 개발이. 근데 네. 그 소리 그 소리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신문 읽기를 하셔야 돼. 오, 신문 읽기. 네. 네. 요새 사람들 이제 신문 안 읽죠. 안 읽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포털에서 이제 뒤지는데 네, 그 포털 운영하는 그 사이트들이 이게 왜곡된 것들을 올린다고 그쵸, 주로. 그쵸. 네. 전혀 그래서 요새 신문을 책방에 가서 신문 읽기라는 책을 하나 사서 보고 네. 그 신문을 볼 때 일면 이런 거 보지 말고 네. 뒤에 정치면 보지 말고 네. 그냥 그 칼럼들 네. 그런 건 좀 더 좀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제 그런 신문들 그 흔히 이제 조중동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언론 90%를 장악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렇더라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그 언론이 이렇게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쵸. 거를 보지 말고 그 일단 칼럼도 그러니까 자연이 쓰는 칼럼들이 있어요. 네. 그런 책들을 잘 읽어 보시면.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옛날에는 이제 그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렇게 스크랩을 했는데 그런 거를 지금은 이제 신문을 보다가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중앙이면 중앙일보 들어가서 네네. 그 칼럼을 다운을 받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토픽화라고 하는데 네네. 주제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죠. 뭐 리더십, 인간관계, 네. 뭐 변화관리, 경영,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강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데이터들은 쫙 정리를 해요. 네. 그럼 나중에 그거 가지고 책 쓸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그쵸.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신문 보는데 돈 안 들어요. 협상 스킬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 보급소는 신문 보급소는 조중동밖에 없어요. 네. 그 한국경제, 매일경제, 다른 경제지는 네. 그 보급소가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면 신문 좀 봐달라고 난리칩니다. 네. 아, 사장님, 1월 달에 아, 올 1년은 그냥 공짜로 보시고 네. 7만 원 줄 테니까 네. 네. 내년 1년만 봐주세요. 네. 단 조건이 그걸 메일로, 아, 저기 문자로 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신문, 그래가지고 그걸 안 지워. 그리고 이제 그 동네 보급소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본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그걸 이제 그러면 그거를 문자로 보내라. 네. 1년만 보는 조건으로. 네. 얘네들이 한번 딱 보면은요 안 끊어.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년 공짜에다가 7만 원 주면 뭐 한 달에 뭐 만 5천 원, 만 7천 원이라고 하면. 네. 그 472 28 4, 5개는 또 공짜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5, 6개월 정도를 그냥 공짜로 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것도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앙일보를 주로 봤는데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한 10년을 봤어요. 네, 10년을 네. 봤는데 너무 왜곡되게 하니까 나 이번에 이제 끊어버렸는데 네. 중앙일보 이게 협상도 내가 컨텐츠를 나라에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중앙일보, 그러니까 내가 그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저쪽에서 막 애원을 하죠. 네. 중앙일보, 중앙일보의 머니투데이를 놓죠요. 네. 자회사거든. 예. 네. 몰랐죠. 네. 그러니까 조중동 90%니까 다 그 신문이 위성. 이름만 다르구나. 아, 위성 계열이니까 네. 자회사인데. 네. 아, 그럼 그래요. 아, 머니투데이 우리가 사오는 건데. 네. 아이, 그래서 뭐 안 놓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관도 뭐, 네. 아, 넣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 선데이가 있어 또 네. 토요일날 나오는. 네. 그것도 별도로 5천 원 달래. 그건 안 넣어줘. 5천 원 내야 되는데요. 관도 그러면. 뭐 작년에 만 5천 원인데 뭐 지금 만 7천 원 올리려고 그래? 아니 뭐 다른 거 볼래?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15,000원에 중앙일보, 중앙선데이, 머니투데이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동네 보급소가 동아일보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동아일보까지 같이 놓더라고. 오, 네. 근데 그 작년 말까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거든요. 네. 근데 계속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화했지. 놓지 마라. 네. 놓지 말랐는데 왜 자꾸 놓냐 하니까 네. 뭐 본사에서 또 전화가 와요. 돈 아, 내년까지 공짜로 보시고 그러면 또 7만 원 보내드린다고 해서 아, 일단 끊어. 끊고 네. 좀 한숨 쉬었다가 다시 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올 끊었어요. 근데 네. 동아일보를 계속 놓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그냥 특히 막 선거철에 막 너무 왜곡된 내가 볼 때 시각이 네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협상 스킬만 있으면 신문 보는데 공짜로 거의 공짜로 보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에서 포털 뒤질 게 아니고 그런 걸 보면 내가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간들이 있어요. 그걸 네.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신문은 꼭 봐라. 그게 이제 첫 번째 네. 자기개발을 역량개발하는데 네. 첫 번째가 신문을 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잡지 훑기. 잡지. 네, 그러니까 왜 훑기라고 했냐면 잡지는 그냥 대충 훑어도 돼요. 훑어도 되는데 그거 이제 정기 구독을 하면 좋지만 돈이 아까우면 은행 같은 데 가면 있어. 그쵸, 예, 저, 예. 그런 거 보고 막 쭉 훑어보고 네. 훑기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도서관 같은데 네, 그렇죠. 요새 네. 책 안 사더라고. 책 안 사고 똑똑한 친구들은 동네 도서관 맞아요. 쌓여 있잖아요. 네. 가서 뭐 대여 받아가지고 네. 싹. 아까 얘기한 그
사먹 까먹은 친구가 네. 책 10권이면 한 권 정도 사고 9권은 다 대여를 받아서 정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책 보는 요령도 있어요, 그게. 근데 잡지를 꼭 봐야 되는 게 트렌드를 보셔야 돼. 네네. 그러니까 그런 뭐 그래서 주간 경제지 경제 잡지 같은 거는 네네. 여기서 신문하고 잡지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잡지는 시간에 약간 구애를 덜 받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신문은 구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런 잡지를 뭐 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 그 사례들, 아, 여기다 써먹어야겠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 네. 근데 근데 그런 것도 프레임이 있어야 그게 보이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가 원래 삼성 이렇게 번호에 있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 친구가 내가 이제 아 이거 글쓰기 좀 지도 좀 해줘 하니까 글쓰기는 연상이라고 그러더라고. 연상. 네네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엮어져서.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네. 책을 써보니까 그대로 갖다 벗겨놓고서 태고 10번 하면 새로운 글이 되더라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순서만 바꿔도 네. 새로운 글이 되잖아. 그쵸, 어차피 그쵸. 그 책도 다 뺏긴 책들이거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내 경험이 들어가면 좋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책을 쓰면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그래서 일단 잡지를 훑는데 업종 잡지는 꼭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잡지 네. 또 내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 잡지는 꼭 봐야 돼. 그래야 추세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저기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게 그거란 말이야. 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올라가서 등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아, 내가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 그건 바로 한 힘든 걸 정리하고 호흡 조절하고 이제 한 1, 20분 쉬다가 딱 보면 보인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 직장인들이 그 10년 차에 자야 가야 될 길을 본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네. 그 잡지, 내가 가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잡지. 그 돈 드리기 아까우면 도서관 가면 많아. 국회 도서관 같은 데 다 있어요. 옛날에 사회과학 도서관 같은 데가 잘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서 지금은 인터넷 잘 뒤지면 네. 사이트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카피해 오잖아.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책 캐기. 책 캐기요? 네. 왜 책 캐기라고 하냐면 네. 아, 우리 아들이 참 보통 부모가 자기 자식 하참 머리는 좋은데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진짜 우리 딸보다 머리가 좋아요. 좋은데 네. 이게 시험을 보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책을 꽤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군대에 있을 때 한 250권을 읽었는데 네. 돈 많이 들어갔죠. 네. 제 돈이. 네. 네. 그러니까 책을 볼 때 이렇게 막 밑줄자 기호 붙이고 표제 붙이고 가급적이면 책을 지저분하게 해라.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그 자기 그 독서 이력서를 카드를 만들어라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들면 좋죠. 만들면 좋은데 책을 읽을 때 읽다 보면 이제 아 이거는 괜찮네. 그걸 계속 이렇게 다 읽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별표 기호 붙이고 표제 붙이고 가급적이면 지저분하게 해서 근데 강의하려면 몇 번을 그런 것들은 봐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그 정지지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의를 하려면 여기다 일단 암기가 돼야 돼. 그렇죠. 암기 돼야죠. 암기가 돼야 되고 네. 그게 캐릭터 작업을 해야 그쵸, 돼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대화하듯이. 네, 네, 근데 본다는 얘기는 덜 암기가 됐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네, 자, 네, 네. 그러니까 강의를 오래 했고 이 관련된 책을 많이 봤으니까 네. 이해는 되는데 뭐 지식을 파괴하라 뭐 시간을 파괴하라 네, 네. 뭐 이런 너의
네트워크를 파괴해라.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은 있는데 앞에 것들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책을 꼭 가급적이면 난도제라고. 글도 보면 글 잘 쓰는 사람들은 그 결론부터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서론불론 결론이야. 저는 이번에 책 낼 때도 그 네. 결론부터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테마별로 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다녀라. 네. 교육 잘 안 다니시죠? 옛날에 많이 다녔죠, 옛날에. 배움카도 있어요? 아, 배움카도 있습니다. 예. 이거 배움카도 있는지도 몰라. 네. 대단수가. 네. 그죠? 저 영상을 그걸 배워서. 네. 그러니까 계속 채워주잖아. 네, 그쵸. 예. 아까 얘기했잖아. 국가가 살려준다니까. 네. 모르면 못 찾아보는 거야. 그쵸, 그쵸. 교육을 다녀라 이거죠. 강사가 교수가 한 시간 강의하려면 네.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돼. 맞아요. 네. 그걸 아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데 시간을 투자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힘써 일한 바를 당신은 쉽게 얻을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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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책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까 얘기한 외우고 자기 경험 집어넣고 해서 이제 대화체로 일상 용어로 구사하면서 딱 얘기하면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책을 보면 훨씬 이해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많이 다니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젊을 때 그 투자에 대한 교육을 많이 다니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 나이 먹어서 투자는 그 네. 금융 리스크가 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젊을 때 그리고 이제 교류의 폭을 넓혀라. 그러니까 오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네.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대개 직장인들이 보면 어우러지는 사람들이 그나물의 그 밥이야. 저녁 때 뭐 술을 먹으러 그쵸, 가나 그쵸. 저녁을 먹으러 가면 그 사람이야. 그죠? 네. 그 사람 옆에 누구 이렇게 단짝에 그 몇 명이란 말이야. 네. 그 지들끼리는 뭐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는데 그 이미 죽은 정보야.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세상이 열린 세상이고 뭐 인터넷 뭐 세계하고 통한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 벌써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저 공주에 사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다르죠. 다르다고. 네. 그 이제 후배가 이제 공주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탈출하려고 지금 난리인데 탈출 못해. 왜요? 어딜로 와 못 오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목요일날 청주에 컨설팅을 가는데 네. 자료 요구하니까 자료를 안 줘. 안 준대. 그 네. 담당이 19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사람이야. 네. 정년이 한 2년 남았나 봐. 네. 그럼 안 봐도 뻔한 거지. 아주 그냥 구렁이 구렁이. 자료.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형님 내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오. 알았어. 그래서 그 교류의 폭을 넓히면 그만큼 다양한 세상을 그쵸. 볼 수가 있고. 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끔은 내가 움직이던 패턴을 바꾸라 이게. 오늘 여기서 늘 집과 회사 네. 거의 그렇거든. 네. 가끔은 일상에서 탈출을 해라. 네. 여행 가면 좋고 네. 여행 가서 만나는 사람 불특정 다수 누가 나한테 귀인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예. 그런 그러니까 교육을 갔는데도 그냥 달랑 교육만 받고 오면 그거는 바보들이야. 그 예를 들어서 뭐 제때 그 경매에 대한 교육을 갔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거든. 네.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면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서울 메트로에 네. 그 신임 부장들 강의를 네. 교육을 이제 몇 년을 했는데 네. 그 이 사람들이 50 중반인 사람들이야. 네. 그러더니 고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승진을 하는데. 퇴사 이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줬지. 그러니까 그 귀농을 하지 마라. 귀농은 성공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창업보다 귀농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 레드벨벳 아시죠? 네. 레드벨벳 슬기 아빠더라고. 오, 예. 잘생겼어. 요 지하철에 네. 그 광고하는 사람이 네. 그 아빠야. 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하철에서 멘트 날릴 때 레드벨벳의 슬기입니다. 이거 있어요. 네. 나와 네. 가끔 네. 네. 그 슬기가 그 사람 아빠.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친구가 어이요 교수님 귀농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귀농 관련된 교육을 300시간을 받았대. 어,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움 카드를 활용하는 네. 친구지 이 사람. 네네. 그 딸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 횡성에다가 횡성인가 홍천에다가 땅을 좀 사줬나 봐. 네. 자기 돈 들여서 잘 해놨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들은 게 이제 뭐. 뱀을 사육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개구리가 생식을 먹는다는 걸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운 거야. 아, 네. 그러니까 교류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런데 네, 네, 네. 원주에서 개구리를 뭐 100만 톤인가 키우다가 다 죽었다는 거야. 몇 억을 손해본 거지. 네. 그 귀뚜라미를 사육을 한다더만 귀뚜라미를 아, 네, 사육해서 네, 네, 네. 그 개구리 잡아 먹게 아. 하고 귀뚜라미가 미래의 양식이라더만요. 네, 또. 곤충이.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고단백질이라고 하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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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 그 사람한테 배운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거기 교육을 받으러 가서 네. 닭을 그러니까 일반 양계가 아니고 자연 방사에서 키우는 닭. 네, 네. 그걸 하려고 이제 그 다섯 명이 모여서 땅을 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땅값이 비싸서 이제 네. 보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으러 가서 또 네트워크 만들고 정보도 없고. 네. 야. 근데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스쳐 지나가는 강사였는데 네. 전화도 오고 나도 전화하고. 네. 지금도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아. 그래서 정년이 이제 한 2년, 3년 남았는데 네. 그만두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만둬? 버텨? 버텨. 거기는 좋은 회사잖아. 서울메트로. 그 좋은 회사죠. 공기업인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고마워해.